23일 수서역에서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 재난재해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. 이는 강남구와 강남소방서, 주식회사 SR의 공동주관으로 25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으로 수서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상 재난재해 시나리오를 설정해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. 특히 수서역 열차 내에서 불특정 승객에 의한 방화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혼란한 현장을 설정해 긴장감 있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 간 유기적인 재난 대응 연계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한 현장에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.